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오늘은 인피니티 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뉴욕 전투 장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뉴욕 전투 장면에서는요, 아이언맨 마크 50과 아이언 스파이더,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커스텀 제품인데요, 나노 웨폰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욕 전투의 시작은 생텀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와 웡이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너 돈 얼마 있어? 이제 돈은 영혼을 뭐 타락시키게 만들어 참치 샌드위치를 먹고 싶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헐크가 떨어지죠. 헐크가 떨어져서 브루스 배너 박사로 변하면서 Thanos is coming! He's coming!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딱 그러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코스튬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거는 한정판은 아니에요. 일반판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기쁨을 줬던 제품이죠. 내용물도 실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전 제품이 언성을 사게 만들었던 팀킬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얼른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패키지 보십시오. 이거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패키지예요. 이게 일반판으로 나왔다니까요. 엄청납니다. 뭐 본체는 뭐 거의 똑같은데 손이 지금 껴져 있는 것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쌍 12개의 손이 들어있고요. 네, 이펙트 파츠 당연히 들어있고 포탈을 여는 이펙트 파츠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거 완전 해자죠 지금. 장난 아니에요. 밑에 이제 스탠드. 아이고, 오, 흥분했네. 흥분했어. 흥분하지 마. 다 네 거야 어차피. 어디 안 가. 여기 스탠드가 있어가지고 이 포탈을 끼워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연출을 할 수 있는 이펙트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해자예요. 자, 얼른 빨리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솔로 무비판 닥터 스트레인지 리뷰한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좀 더 상세한 리뷰를 보실 수 있고요. 뭐 요건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뭐 제가 싫어하는 이 딱딱한 망토 있는 거 똑같고요. 조형이라던가 코스튬의 모양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 도색이 조금 더 신경을 안 쓴 느낌? 그리고 코스튬이 좀 밝아졌어요. 솔로 무비보다. 그거 말고는 뭐 자질구레한 거가 몇 가지 있긴 한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이라서 일단 그렇습니다. 한번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이 형 보십시오. 오이 형. 근데 오이 형이 얼굴이 이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원래 굉장히 얇고 긴데 피규어는 그렇게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데 어떤 뉘앙스로 만들었는지는 알겠거든요. 요렇게 보면 요런 데는 또 비슷해. 근데 아무튼 결정적으로 허접한 도색. 눈동자 보세요. 눈동자가 너무 동공이 작아. 작아가지고 무서울 정도예요. 아, 이 밑에서 보는 게 더 닮았구나. 그죠? 요 깃도 잘 서져 있고 요런 디테일들도 굉장히 잘 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재밌는 게 인피니티 워에선 장갑을 안 끼는데 왜 이 장갑을 굳이 인피니티 워 버전에 넣어줬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고증을 꼭 지켜야겠다 싶은 분들은 그러니까 솔로 무비의 손을 얘한테 장착해주면 이 질감이 없어질 겁니다. 여기 아가모토의 눈 디테일하게 잘 조형되어 있고 도색도 빗나간 거 없이 그렇습니다. 가동성은 뭐 비슷합니다. 뭐 어깨에 잘 움직이고요. 여기 이중관절은 아니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팔목 잘 움직이고 이거 교환 가능하고요. 어깨 관절도 여기가 하나 더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수월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 게 이제 망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망토. 네, 비대칭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뭐야. 네, 망토가 다 갈라져 버린 것처럼 나와가지고 네, 여기 조금 아쉽습니다. 뭐 허리 잘 돌아가고요. 네, 허리가 요 벨트가 두껍다 보니까 하체랑 붙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 단계는 없고 상체와 하체로만 나눠지는 거. 나름 연장이 되고요. 무릎도 이중관절은 아니지만 꺾일 만큼 잘 꺾입니다. 여기 연질이라서 포징하는데 문제 없고요. 안쪽에도 연질인데 이렇게 절개를 해놔가지고 가동성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엄청나게 역동적인 가동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부츠도 잘 되어 있어요. 뭐 가동도 잘 되고요. 이쪽도 발목도 잘 움직입니다. 발끝에 잘 꺾이고요. 똑같습니다. 다. 근데 헤드가 하나 더 있는데 헤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얘가 더 닮았다. 아, 얘가 닥터 스트레인지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헤드가 훨씬 닮았네요. 얘는 하자야 지금 약간 무슨 중국에서 만든 짝퉁 같잖아. 아, 이걸로 바꿔 끼워줘야겠네. 이걸로 바꿔 끼고 다른 이펙트랑 나머지 설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헤드를 갈아 끼우고 이펙트 파츠를 하나 껴보고 한번 포즈를 잡아봤습니다. 요것도 괜찮죠. 뭐 제가 솔로 무비 리뷰 때도 이렇게 했던 건데 요 이펙트 파츠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실물 보면요 더 괜찮아요. 특히나 이제 헤드가 아까보다 훨씬 더 닮다 보니까 기분도 괜찮고요. 이따 또 아이언맨과 함께 또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멋있어요. 또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네, 손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출샷도 가능하죠. 네, 아가모토의 눈을 여는. 다행히도 아가모토의 눈이 열려있는 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또 연출샷이 가능합니다. 아, 여기 좀 뭔가 좀 이펙트를 막 넣고 싶은데 아직까지 제가 편집 기술이 그 정도까지 못 가네요. 아, 그게 좀 아쉽네.
타임스톤을 쓰는 이펙트 파츠까지 들어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도 뭐 이 정도 효과를 내는 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이펙트 파츠를 끼우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뭐 그럴싸하죠. 경면에서 멈춘 상태로 사진을 찍는다던가 한쪽 면으로만 전시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꺼볼게요 제가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게 되면 아우 매우 훌륭하죠. 아주 그럴싸합니다. 뭐 이런 이펙트 파츠가 있으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크기도 크고 티도 확실하게 나고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전시 효과도 좋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마지막으로 이런 포즈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타이탄 행성에서 싸울 때 나오는 포즈이긴 한데 뭐 굉장히 또 잘 어울리고 또 멋있어서 한번 해봤고요. 역시 좀 망토가 거슬리긴 하네요. 이렇게 뭐 날아가는 모습이라 조금 그래도 봐줄만 하긴 한데 망토가 너무 일자로 뻗어있고 3등분 되어 있는 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어색하네요. 확실히 커스텀 제품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로만 해놔도 뭐 전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멋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닥터 스티븐 스트레인지. 다음에 보실 제품은 아이언맨 마크 50입니다. 반다이가 아이언맨을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잘 만들었던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이렇습니다. 네, 아주 멋지죠. 제품도 잘 나왔는데 패키지 자체도 뭐 손 몇 쌍이랑 이렇게 이펙트 파츠 있는데 요 나노 웨폰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해자 구성입니다. 제품 자체가 워낙 잘 나와서 빨리 꺼내보고 싶네요. 아이언맨 마크 50입니다. 와,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형도 너무 잘 돼 있고 도색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프로포션이라던가 아 이런 색감의 조합도 굉장히 괜찮고요. 핫토이라던가 다른 거 보면은 붉은색이 조금 밝은 빨간색이에요. 근데 영화를 보게 되면 되게 어두운 빨간색이거든요. 그나마 조금 반다이가 가장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한 만족감을 주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이언맨 마크 50입니다. 나노테크를 써가지고 가슴에 있는 아크 원자로 같은 그 창고에서 이 슈트가 나와가지고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무기로 설정과 변형이 가능한 그런 슈트인데요. 토니 스타크가 모든 힘을 쏟아서 만들었던 그런 슈트라고 합니다. 네, 일단 보시면 뭐 헤드 조형부터 빠지는 게 없어요. 아주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눈 부분 같은 경우도 안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약간 클리어 같은 부품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깊이를 좀 더해줍니다. 또 가슴도 마찬가지로 아크리액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워머신처럼 좀 해주면 좋은데 그냥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포인트도 잘 주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몰드 처리라던가 도색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주. 그리고 이 유광이 아 사람 기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색 부분이 삐져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다행히 양품이라서 도색이 뭉치거나 그런 데가 없어요. 이 뒤태가 또 죽이죠. 군데군데에 목선이 들어간 것 같은 틀 정도로 깊게 파여 있어서 목선을 따로 넣어주지 않아도 충분히 그 패널 라인 효과가 나게끔 이렇게 조형과 몰드가 되어 있습니다. 가동성도 한번 살펴볼게요. 목 잘 돌아가고요. 굉장히 관절도 짱짱합니다. 비행하는 모습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목도 상당히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제쳐지고요. 제쳐지더라도 옛날엔 여기 핀이 보였는데 오 핀이 보이지 않아요. 야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대신 목젖이 보이네 목젖. 그리고 승모근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목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요 어깨 부분 삼각근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깨 뽕이 기가 막히죠. 자 요렇게 안쪽에 어깨 관절 따로 되어 있고요. 잘 가동됩니다. 뭐 안쪽에도 뭐 몰드를 잘 넣어줘서 괜찮습니다. 이쪽에 절개가 돼서 또 만들어졌고요. 여기 이중관절 기가 막히게 접히죠. 네, 주먹 쥐근 손 요 금색 포인트까지 잘 살려줬습니다. 손목도 잘 돌아갑니다. 흉부 쪽도 너무 잘 돌아가고요. 연장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가 절개가 돼가지고 요렇게 꺾더라도 아 이거 좀 흉하다. 아무튼 가동 범위를 좀 늘려주기 위해서 절개를 해놨습니다. 팬티 부분도 뒤쪽으로 제끼더라도 앞쪽에는 별로 빈 공간이 없어요. 잘 안 보입니다 안쪽이. 여기 잘 꼼꼼하게 만들어줬고요. 자 고관절 연장되고요. 오 많이 연장돼요. 네 그리고 가동성 죽여주고 안쪽에도 볼관절이라 여기 부분이 또 따로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무릎도 이중관절 발목도 잘 돌아갑니다. 팔 앞쪽도 잘 꺾이고요. 뒤쪽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걸 빼고 무언가를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노웨폰 이 뒤에 한정판이 나오긴 했는데 이 뒤에다가 그것 때문에 예비해놔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나노웨폰 한정판은 망했죠. 아주 개망했습니다. 이 뒤쪽에 몰드, 도색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힙 조형도 자연스럽고요. 대퇴부도 매우 매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관절이 보이긴 하지만 역시 너무나 잘 도색되어 있고 조형이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습니다. 발바닥도 빠지지 않게 이렇게 몰드, 도색 다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50 여러 가지 한번 설정샷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아이언맨 마크 50으로 뭐 땅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 이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제가 아까 전에 몰랐는데 이 흉부 쪽이 관절이 조금 연장이 되네요. 살짝 연장이 돼서 앞으로 상당히 많이 굽혀집니다. 어찌됐든 역시 아이언맨은 이 땅치기 포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요. 와, 근데 여러분 이 광빨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오랜만에 한번 땅치기 포즈 한번 해봤고요. 또 다른 포즈 한번 해볼게요. 리펄서를 발사하는 아이언맨 마크 50을 한번 포징해봤습니다. 그냥 뭘 해도 기가 막히네요. 그냥 무슨 포징을 해도 그냥 다 좋아. 그냥 저는 너무 좋네요. 아주 기본적인 포즈, 리펄서 발사하는 포즈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 그냥 아주. 아이언맨 마크 50 비행하는 포즈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일단 관절이 생각보다 빡빡해요. 물론 계속 가지고 놀다 보면은 헐렁해지겠지만 지금 상태는 아주 매우 좋습니다. 너무 짱짱하게 아주 빡빡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 고정성도 좋고요.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나노웨폰을 한번 장착해봤습니다. 와, 이거 아주 간지나죠? 영화의 어느 장면에서 나오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원래 두 짝 다 있으면 좋은데 하나씩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멋있습니다. 와, 이거 장착하니까 완전 간지가 그냥 기가 막히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요거 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장면을 연출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50 나노웨폰 아주 멋집니다. 뉴욕 한복판에 에보니모와 컬 옵시디언이 나타나죠. 에보니모가 말합니다. Hear me and rejoice. 어쩌고저쩌고 떠들죠? 에보니모의 말을 끊고 토니 스타크가 얘기하죠. I'm sorry, the earth is closed today. 짐 싸서 집에 가버리라고. 브루스 배너가 헐크로 변신하는 게 실패하자 아이언맨이 직접 나섭니다. 컬 옵시디언이 아이언맨을 내려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무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토니 액세서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노타 스튜디오라고 커스텀 업체인데 거기서 만든 제품입니다. 얼른 열어볼게요. 따로 뭐 설명서가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연출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얘네는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필요할 때마다. 일단 먼저 요 방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를 장착하게 되면 요런 구도가 나오죠. 영화에서도 요런 구도가 나오는데 방패는 요렇게 생긴 게 한 3번 정도 나와요. 아무튼 이런 연출 샷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요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죠. 와, 제가 이것 때문에 구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등 쪽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쫙 펼쳐지면서 콜 옵시디언에게 빔을 쏘잖아요. 와, 이거 정말 대박이었는데 정말 나오는 게 한 1. 몇 초? 한 2초 정도 될까? 근데 엄청나게 강한 임팩트를 줬던 그런 나노웨폰이죠. 요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등 쪽에다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요게 조금 생각보다 무게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툭툭 떨어져요. 고정성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단은 뭐 요게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 엄청난 2점이죠. 놀랍습니다. 정말 간지가 장렬이에요, 진짜. 컬 옵시디언이 당하자 에보니모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요 장면도 연출이 가능하죠. 저는 이거 트레일러 볼 때 같이 싸우는 줄 알았는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공격하라는 걸 가르쳐가지고 아이언맨이 공격하는 장면이었더라고요. 이런 장면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브루스 배너를 지켜주다가 컬 옵시디언에게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스파이더맨이 나타나서 도와주죠. 이런 장면도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공원에서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이 같이 컬 옵시디언을 상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잃은 닥터 스트레인지를 Q10에 태우는 것을 스파이더맨이 저지하다가 함께 딸려가 버리게 되죠. Q10으로 끌려간 닥터 스트레인지와 스파이더맨,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아이언맨, 바로 여기에서 또 나오죠. 이거 아주 충격적이었죠. 나노 부스터라고 해야 되나? 엄청나죠. 이 화력이 굉장한 속력을 내면서 쫓아갑니다. 프라이데이에게 명령합니다. Unlock 17A. Unlock 17A. 피터 파커가 17살이고요. A는 어벤져스를 뜻합니다. 네, 요렇게 박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SH Figure Arts 제품입니다. 물론 정품이고요. 얼른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스파이더의 구성물은 이렇습니다. 네. 굉장히 뭐 나쁘지 않죠. 왈도가 여기 있고요. 물론 영화의 고증과는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네, 이렇게 본체 보이고요. 눈 표정이 바뀔 수 있는 게 두 개가 더 동봉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더 웹이 긴 게 하나 있고요. 짧은 거 하나, 중간 게 하나 있습니다. 등 쪽에 그 혼 스테이지와 연결할 수 있는 파츠가 하나 있고요. 손은 낀 손까지 다섯 쌍, 총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얼른 꺼내서 본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스파이더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이언 스파이더맨이 아니고요. 아이언 스파이더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식 명칭이에요. 프로포션도 굉장히 괜찮고 다른 히어로들이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좀 왜소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피규어도 굉장히 작게 나왔고요. 실제로 톰 홀랜드의 키도 상당히 그 큰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어피셜하게 나온 키보다는 대부분 작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분 없으시겠죠? 뭐 도색이라던가 조형의 문제 없이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피규어입니다. 가까이 살펴볼게요. 네, 헤드 아주 좋습니다. 헤드 보시면 조금 좀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조금 그게 아쉽긴 합니다. 네, 그 외에는 뭐 조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먹선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이게 먹선 느끼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요 재질이 이게 메쉬 같은 느낌의 그 문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선을 잘못 넣게 되면 여기에 검은 게 다 번져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이렇게 깊게 파인 쪽에만 이게 패널 라인이 들어가면 되게 예쁜데 아 마펙스는 그걸 좀 해줬는데 얘는 그걸 안 해줬네요. 좀 아쉬워요. 그게 이 금색 도색이 비껴나간 것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도색되어 있어요. 이게 몰드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파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도 뭐 상당히 디테일하죠. 가동성은 뭐 SHF는 끝내주죠. 아주 잘 움직이고요. 역시 스파이더맨답게 고개의 가동성 살벌합니다. 어깨도 이렇게 이중관절이라서 특히 이렇게 앞쪽으로 구부리는 거는 아주 비약적으로 드러납니다. 흉부 쪽도 상당히 잘 움직이고요. 팔도 이중관절입니다. 이 삼두 쪽에 절개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어깨로만 돌아가게끔 만들어졌는데 나쁘진 않아요. 손이 되게 작거든요. 팔목 되게 얇은데 뭐 짜임새끼 잘 됐고 나름 뭐 웹슈터 비슷하게 잘 해놨습니다. 네, 일단 마펙스가 나오면 얘가 오징어가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일본 아마존 같은 데 보면은 프리미엄이 엄청납니다. 이게 허리 쪽에 이렇게 벨트 되어 있고요. 고관절이 이게 굉장히 좋죠. 이게 뭐 드래곤볼에도 사용되고 있는 건데 이중으로 겹관절이 돼 있어가지고 이 원래 이 엉덩이 조형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잘 안 제껴졌거든요. 얘는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조형이 있어가지고 그 대신 물론 엉덩이 조형이 티팬티네. 뒷모습을 잘 안 보니까 우리가 이 뭐 가동성은 진짜 끝판왕 됩니다. 진짜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 뒤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죠. 네, 여기 허벅지 쪽에도 조인트가 있어서 돌아가고요. 네, 무릎도 이중관절, 발목도 잘 움직이고 발끝도 잘 접힙니다. 이건 메쉬라서 약간 반광이고 이 라인들도 유광이에요. 그래서 더 입체감을 주는. 다리 쪽도 굉장히 화려하죠. 금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합니다. 발바닥 볼까요? 발바닥에는 몰드가 뭐 1도 없네요. 그럼 잠깐만. 아씨, 여기 까졌네. 까졌어요. 도색이 좋은데 간혹가다 이런 아주 그지같은 일이 생기죠. 요건 나중에 뭐 건담 마커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똑 찍어가지고 살짝 좀 커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속상하네요. 왈도 한번 껴볼까요? 거미가 되는 길. 왈도입니다, 왈도. 네, 이렇게 아예 등판에 이렇게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관절은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굽혀지긴 하는데, 이 가동에 있어서는, 예, 여기 보시면, 이 가동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게끔 좀 되어 있어요. 이거 등판에다 끼면 돼요. 여기 보면 등판에 이렇게 그림이 똑같지 않습니까? 밑에 살짝 홈이 있어요, 여기. 깊게 손톱을 넣어줘서 이렇게 뺍니다. 얘를 그대로 홈에다 끼워주면, 끝! 위아래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야, 드디어 왈도가 장착되었습니다. 포즈 한번 잡아볼게요. 나왔습니다. 스파이더맨 포징. 네, 스파이더맨은 역시 이렇게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왈도가 너무 인상이 깊은데 영화에서는 원래 이게 금색과 파란색과 빨간색이 막 조화가 있는데 얘는 그냥 단색으로 금색으로 쭉 뽑아버렸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마펙스 제품은 이걸 또 맨 처음에 이렇게 똑같이 금색으로 했다가 나중에 변경을 해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도색과 조형을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대 중인데 아무튼 뭐 일단 뭐 SHF도 굉장히 괜찮아요. 잘 나왔습니다. 관절도 짱짱하고 가동성도 좋고 요렇게 오바스러운 포징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죠. 왈도 낀 아이언 스파이더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를 구해주는 아이언 스파이더의 모습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닥터 스트레인지를 구하는데 피터 파커의 역할이 없었으면 사실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언맨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텐데 피터 파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죠. 요런 모습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덤으로 우주에 떠돌면서 죽어버리는 에보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명은 타이탄 행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요런 샷을 한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아이언맨의 헤드는요, 아이언맨 3 토니 스타크 헤드를 빼가지고 목에 핀 없이 그냥 어거지로 껴서 넣어본 거고요. 네, 지금 톰 홀랜드의 머리도 그냥 마펙스의 제품을 얹어만 놓은 거예요. 장면 연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또 커스텀 제품을 이제 뭐 구해놓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MCU 시리즈 19편 인피니티 워 2탄이었습니다. 19-2편이었는데요. 네, 오늘도 열심히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연출샷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뉴욕 전투부터 큐십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타이탄 행성으로 출발하는 거기까지 한번 나오는 피겨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연출샷을 꾸며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인피니티 워 3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뉴타임W였습니다.